fifth grader. 5학년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I tell you my story.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해줄 거지. 그렇지. 이제 곧 해줄 거죠. 그러니까 I will tell you my story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봐봐요. Someday I played so I'm not study. 이거 읽고 선생님은 저는 뭐 언제는 그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아요. 평소에 뭐 가끔 그런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봤는데 뒤에 요 말에서 That experience taught me two things. 그 경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아, 이걸 보고서 아, 평소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역추적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선생님 첨삭할 때 힘든지 알겠지, 얘들아. 자, 과거의 어느 날을 얘기할 때는 one day라고 쓰면 돼요.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전체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I just 저는 그냥 친구랑 어울려서 놀았어. 그걸 보고 우리 hang out이라고 한댔죠? 과거니까 hung out 누구랑?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그냥 어울려서 놀았어요. 공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우리 배웠던 even though 나옵니다. 아, 오랜만에 보지. even though I was supposed to study. 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비동사 supposed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랑 놀았어. 아이쿠나. 그랬구나. I played after time I am guilty.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after that I felt 과거로 guilty. 잘했습니다. 아이구나.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 우리 재현이. That experience me taught me two things.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잘했어요. Great. 그 다음. First, 첫 번째는 I learned that I study and play.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하고 놀아야 된다라는 걸 배웠던 거잖아. 그죠? First, I learned that. 굉장히 잘했습니다. I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have to만 넣어줬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 Have to study first. 먼저 공부를 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놀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현아, 이거 글 만약에 부모님께서 보면 굉장히 부모님 반가워하실 것 같아. 그 다음, second 두 번째로 얻은 교훈이 뭐니? I am spend time to study. 이거 선생님이 좀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부할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I learned 뭐를 배웠냐면요. That I need to study more.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Next time I study a lot of time. 다음번에는 더 많이 하겠다. 결국은 비슷한 말이니까 요 말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Bye bye, Shiny Sam. 그러면서 당신의 큰 팬으로부터 우리는 말은 그쵸, 뭐 팬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팬입니다. 그렇죠? 이 팬 하면 뭐 후라이팬 같은 그런 이런 팬 종류를 얘기하니까 아니죠. 자, 누구로부터? 라고 해서 from your big fan. 해서 김재현 이름을 잘 박아주었네요. 이제는 첨삭된 내용으로 다시 읽어주도록 할게요. Hello, Shiny. My name is 김재현. I go to 신정 elementary school. And I'm a fifth grader. I'll tell you my story. One day, I just hung out with my friends even though I was supposed to study. After that, I felt guilty. That experience taught me two things. First, I learned that I have to study first and then play. Second, I learned that I need to study more. Bye-bye, Shiny, from your big fan, 김재현.
그랬구나. 우리 재현이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뭐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끝내놓고서 놀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사실 선생님도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재현이처럼 뭔가 배운 점 있어요. 아, 제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어요. 주저 말고 첨삭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나갑니다. 빠라랑. 자, 샤이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샤이니 선생님과 같은 영어 선생님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써준 거야. 그러면 그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장을 보내겠나요? 자, 다시 한번. 샤이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주는데 나처럼 영어 선생님이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동의하는 친구도 있고 동의 안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는 일부만 동의하고 일부 반대하는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글에 답장으로서 선생님에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숙제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숙제를 한 친구들은 어디다가? 그렇지, 바로 우리 숙제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매주 10명의 친구를 뽑죠.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보내죠? 빵! 오늘은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매주 월요일에 그 당첨자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다음 주에는요, 전혀 새로운 주제, brand new topic. What is it? Actually, it is somewhat related to this week's topic. 뭐예요? A dream come true. 와, 꿈은 실현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꿈을 설정했다면, 그렇죠? 다음 주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주에 새롭게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